오는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지역 선관위마다 벌써 선거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집중 점검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점검 현장을 조동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동시 용산동의 한 투표장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서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즉시 임시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이 쉽게 투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투표 편의시설 문제는 일반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할 것 없이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한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사전투표소 3,500곳을 포함한 전국 13,600여 곳의 투표소 가운데 94%가 승강기나 임시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투표소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72개 전 투표소에서 점검을 마치고 또 장애인 유권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점검을 마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장 입구에 턱이 있어 큰 불편을 겪었지만 올해 선거에서는 턱이 없는 투표장으로 바뀝니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같은 소수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공정하고 소중한 참정권이 행사되면서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